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1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이죠.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미국발 약간 속보성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거 그만큼 세상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천행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우리 한반도에서도 다행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분기, 지금 어차피 분기점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 같다. 바이든이 후보 교체론에 마침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 예. 바이든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흐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네. 자, 이날 어제 몇 시간 전이죠, 사실은.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총에 맞아 죽었다면 바이든이 후보직 사퇴한다 또는 대통령직 사퇴한다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 자, 그런 논리상의 개연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저도 이 사건, 이 장면을 접했습니다. CNN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토요일, 우리하고 시차가 한 12시가 3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토요일 오후인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 지금이 오전 10시 15분이거든요. 한 2시간, 3시간 전에 발생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이게 첫 한 10발 정도로 발사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이렇게. 처음에 한 발 쐈을 때 트럼프가 귀를 손을 만졌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 손이 떨어지는 순간에 제가 캡처한 것입니다. 이 이후에 두 발, 세 발, 한 세 발 정도가 발사가 됐고 한 1, 2초간 뜸을 들인 후에 다시 서너 발이 더 발사됐어요. 네. 이게 그 모습이고 버틀러 카운티 펜실베니아주입니다.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게 토요일이고 일요일 다음 월요일에는 미러키로 이동을 해가지고 위스콘신의 공화당의 내셔널 컨벤션, 즉 대통령 지명 대회를 7일간에 걸쳐서 하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의 사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대행을 한다. 미국 보도들을 보면은 그냥 대통령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다고요. 그래서 공화당의 대통령 지명대회 하기 전에 마지막 공개 행사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일요일에 이동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중요한 변곡점이었는데 거기서 트럼프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러면 바이든이 날 버티겠다, 사임 안 하겠다, 그게 힘이 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공화당은 후보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귀에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정도로 말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지명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바이든이 저항할 수 있는 곳은 없어지고 민주당은 어려워지죠. 그럼 해리스가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후보가 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거고 미국은 큰 격변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제가 말씀드려온 대로 트럼프와 해리스는 비슷해요. 기존에 바이든이 했던 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니까. 갈아엎고 새로운 걸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즉 우크라이나전을 끝내야 되는 거죠. 가자전도 끝내, 가자전에 대한 지원도 끝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암살자는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인구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하는, 돈으로서 많은 기부금을 줘서 로비력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직접적으로는 바이든에 반대되는 거죠. 바이든이 살기 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세력들이 이 암살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의계로 그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재명 암살범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누구의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큰 의계로 그들의 논리 구조에서 이 사람이 사라져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게 부상을 당한 장면이에요. 귀를 맞은 것 같아요. 네, 코 옆에 이렇게 피가 된 것은 귀에서 흘러나온 피가 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를 스쳤거나 위에 귓볼을 관통을 당했거나 있는 겁니다. 이건 천행이라고 봐야죠. 여기서 1cm, 2cm만 안쪽으로 맞았으면 사망이에요. 이건 천행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운명이 갈린 거예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바이든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 예.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좀 골기를 보였어요. 자, 옆에 경호원들이 와서 그 애가 절대 노출이 안 되도록 모든 걸 감쌌는데 트럼프가 거기서 비집고 나오면서 이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언론 보도도 우리가 많이 아는 CNN이나 MSNBC 이런 데서는 친 바이든적인 언론이거든요. 이걸 암살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났다. 그리고 트럼프가 부상을 입었다. 사고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따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암살이라고 단정을 안 지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암살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트럼프가 누추한 모습을 보였다. 겁에 질린 강아지 모양을 보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정치판의 어떤 속살을 한번 볼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고, 우리 정치판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겁니다. 예. 우리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 조선일보 하는 거랑 예전에 이재명 피격됐을 때. 사소한 일인 것처럼 치부를 했죠. 사냥용 칼을 갈아가지고, 살인의 목적에 유용하게, 암살의 목적에 유용하게, 변경까지 가해서 연쇄까지 하고 찔른 거잖아요. 그 현장을 보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데, 눈 가리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다는 겁니다. 네.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죠. 사실관계 말입니다. 사실관계. 자, 이제 스카이뉴스에서 했고, 이게 지금 한두 시간 차이로 확실히 일시가 됐어요. 왜냐면 처음에 10발 정도 총성, 처음에 한 3발 정도는 겨눴어요. 근데 첫 발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안 맞았어요. 숙였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연단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10발 정도로 쐈거든요.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쐈는지는 모르죠. 예. 그래서 뒤에 분명히 희생자가 있을 것 같다. 총을 쐈다면. 예. 그러니까 결국 뒤에 청중이 한명 죽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명 죽었고, 신원 아직 안 나왔고, 암살범도 사망했다. 제가 봐서는 암살범은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트럼프는 좀 전에 보신 저 부상이 답니다.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느끼시겠죠. 되게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자, 이게 CNN의 첫 보도예요. 이게 사고 나고 첫 보도거든요. 이 제목을 제가 뽑아볼게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옮겨 적었습니다. 트럼프가 펜실베니아에서 연설 도중에 사고로 다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고로 다쳤다. 인시던트. 사고죠, 사고.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다. 총소리 10발력도 나는 거. 예? 귀 부여잡고 주저앉는 거.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피 흐르는 거다 봤으면서도 제목을 이렇게 뽑았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도 암살자를 안 쓰는 거죠. 최대한 누르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자, 이 밑에는 시크릿 서비스가 트럼프를 급하게 연단해서 나가겠다. 아마 저게 지금 인터넷 상의 영상에서 저걸 첫 제목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안 쓰고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연단해서 데리고 나갔다. 총소리 언급도 없었고. 처음에 저 제목이고, 상황이 조금 파악되자 밑에 제목이 달린 거예요. Injured in Incident. 요거 한 30분 뒤엔 또 바뀌겠죠. 자, 이것은 이 CNN의 트럼프에 대한 시각을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걸 봤을 때한 3만 개가 달렸는데 지금 훨씬 많이 달렸겠죠. 그냥 위에서 보이는 대로 제가 쭉 캡처한 겁니다. 자, 이게 눈에 띄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1만 3천 개의, 첫 번째 위에 동그라미 보면 1만 3천 개의 좋아요가 달린 건데, 그것은 암살 시도다. 인시던트가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답글이 473개가 달려 있지요.
그리고 그첫 번째 댓글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든 누구를 지지하든지 간에 이런 일은 미국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자, 미국 육군자들 시각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 동그라미 밑에 거 보면은 여기에 이 댓글에 지금 한 3만 개 달려 있는데 다 보진 않았겠죠, 이 사람도. 98%의 댓글들이 CNN의 방송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것에 너무 기쁘다. 예,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러면서 CNN의 권위는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은 뭐 지금 미국 절대 대중들한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의 주요 언론들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 바이든의 우호적인 그런 거거든요. 뭐 MSNBC, 뭐 CBS, 뭐 이런 것들 말입니다. ABC, 예, 대부분이 다 그래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예, 이 CNN의 태도는 두고두고 타격을 줄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리고 마지막 것은 좀 미묘한 표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was thrown to the ground.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던져졌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이런 표현을 들으면은, 트럼프의 어떤 가치? 사실 트럼프는, 제가 본 동영상에서 봤을 때는 아까 사진에도 보여드렸지만 경호원들이 터프 씌우려고 할 때도 공간을 비집고 뭐 이렇게 골기를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의 그냥 한 늙은이처럼 그냥 무서움에 떨고 있는 늙은이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예. 제가 사실관계 정반대예요. 이런 표현을 왜 쓰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는 암살인 게 분명한데, 암살 시도가. 그러면, 트럼프 지명도 올라가죠. 그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려는 표현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언론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예. 자, 이건 어제 제가 이런 걸 올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이게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면은, 왜? 미국 민주당의 큰 기부자들이 바이든이 후보면 내돈나 기부금 회수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전체가 폭망이라는 거예요. 전례 없던 일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그 압박은 무서웠고 바이든이 결국 사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뒤로 결정이 돼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살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없어지는 게 제일 빨라요. 예. 절대 바이든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 자. 만약 그랬다면, 트럼프가 이번에 사망을 했더라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바이든이 내가 이길 수 있어. 상대방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민주당에서 누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대혼란이 됐겠지만, 바이든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바이든이, 이때까지 보여준 모습들하고 같거든요.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바이든이 이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달려가는 흐름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자존심밖에 안 남은 거죠.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세력들이 나름대로 바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은 미국이 힘이 떨어지니까 거품이죠, 거품. 자존심. 우린 잘할 수 있어. 으쌰, 으쌰.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차이예요. 그래서 한쪽은 똥 묻었고 한쪽은 겨 묻었다는 거예요. 누가 똥이고 누가 견지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바이든은 더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오늘 일을 바탕으로. 예. 그리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승부를 벌여야 된다. 이래 되면은 뭐 바이든의 체면 같은 걸 생각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북미 종전선언 같은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카말라 해리스가 되든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예.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는 우크라이나의 대외 정책에서는 방향이 같게 되는 거예요. 포장을 어떻게 하냐가 또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몇 센치 차이로 살아남은 것은 우리 한반도에도 천행이다. 한발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천행이다. 하느님이 보호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